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오늘은 제2의 주위로 등장한 타이완의 유튜브 스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어로는 포터왕, 영어로는 포터킹이라는 타이완의 미남 인터넷 스타입니다. 며칠 전 차잉원 총통과 만나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영상에서 그는 차이 총통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과 한동안 같이 있으면 총통은 나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를 사랑으로 망가뜨릴 나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농담을 합니다. 차이 총통은 이 말을 듣고 아 그거 드라마에서 당신이 한 대사 아니냐면서 박장대소하고 맞받아칩니다. 모터왕이 이 같은 차이 총통 출연문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리자 이틀 만에 3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모터왕은 미혼이고 차이 총통도 아시다시피 63세 미혼 정치인입니다. 젊은 남성 유튜버가 큰 눈인벌의 총통과 격이 없으면서도 유쾌한 로맨틱 코드로 대화하자 네티즌들은 열광했습니다. 이 영상은 차잉원 총통이 선거 유세로 아주 분주한 가운데 모터왕의 스튜디오를 찾아 촬영에 응해 제작된 겁니다. 차잉원 총통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정치에 적극 활용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모터왕은 타이완 전역에서 아주 지명도가 높은 미남 유튜버입니다. 특히 국민당 한국의 후보의 본진인 남북 가오슝에서 모터왕은 차잉원 총통의 특파원을 자처하며 유튜브로 표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타이완 연예인이 그렇듯이 모터왕의 매니저사도 중국과 합작을 하고 있는데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모터왕이 영상에서 차잉원 총통을 총통이라고 공손하게 대우한 데 대해 중국 측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모터왕은 국가 원수를 총통이라 부르지도 못하느냐, 이는 주권 침해라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원하는 대로 기꺼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터왕과 함께 사업을 해오던 중국 측 파트너는 슈이저우의 IT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호주에서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폭로한 왕리창이 지목한 홍콩의 창신투자 유한공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창신유한투자공사는 국민당 한고위 후보에게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고 타이완 내 친중 매체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모터왕의 태도는 아주 당당합니다. 중국 돈은 안 벌고 만다. 절대로 중국에 무릎 꿇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타이완인들은 중국으로부터 자유를 지켜내자고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육사 천안문 사태 이후 미국에 망명한 민주파 인사 왕딴도 페이스북과 여러 매체를 통해 적극 응원하고 있습니다. 중화권에서는 모터왕의 기계를 도현명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쌀 다섯 마리 봉급에 허리를 굽히지 않겠다고 했던 고사를 떠올리며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돈의 자존심을 꺾지 않겠다는 유튜버를 다들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타이완 대선 전국에서 모터왕은 핵폭탄급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16년 대선에 영향을 미친 주위 사태를 타이완인들은 다시 상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트와이스에서 활동하던 16살의 주위가 청천대길기를 꺼내든 것을 중국이 문제 삼은 일을 다시 떠올리고 있습니다. 당시 주위는 자신은 중국인이며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었고 차잉원 총통은 이를 계기로 강한 중화민국 타이완을 만들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중국이 인민폐 앞에서 국가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유튜버의 당찬결의에 타이완인들은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국민당 한고위 후보는 패색이 만연합니다. 지방선거 후원금 횡령 의혹에 노골적인 친중 행보, 여비서와의 불륜 의혹에다 부인의 땅 투기까지 불거지면서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선거 유세에서는 단상에서 흔들던 깃발의 깃봉이 부러지자 패배 징조라면서 국민들이 열광했고 지지자들 절반 이상이 안티로 돌아서 낙선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고인은 현직 가오슝 시장입니다. 친중 행각을 벌여온 그가 총통이 되면 타이완이 적화된다는 위기감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12월 21일 가오슝에서는 그를 한때 지지했던 50만 명의 시민들이 이제는 그를 시장에서 파면해야 한다는 대규모의 자발적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 명칭은 We Care Taiwan입니다. 광복 홍콩에서 착안해 광복 가오슝이란 구호를 외치며 스티커도 배포했습니다. 시민들은 한고위를 끌어내려 타이완을 보위하자는 문구가 새겨진 210m 길이의 초대형 현수막을 들고 나왔습니다. 홍콩 자유화 시위로 깨어난 타이완인들은 스스로 중국에 대항하며 그들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천하 흥망에는 필부도 책임이 있다는 말처럼 유튜버도 애국하고 있는 타이완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